네, 오늘의 시그널은 하이로 코리아였습니다. 밸브, 이음새 관련 업체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BMT, DK락. 자, 5대 피팅 업체입니다. 태광 성광밴드 용접용 피팅이죠. 나머지 DK락, 그리고 BMT, 하이로 코리아, 개장용, 계층용, 이 밸브, 이런 것들 만들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용접용 피팅, 크기가 큽니다. 용접용 피팅은 크기가 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밀하게 이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보는 밸브나 이런 계측기 달려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그럼 먼저 수주가 들어오는 것은 용접용 피팅이겠죠. 그럼 상승률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계속해서 뭐 양극재 소재부터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까지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지금 뭐 LG화학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전구체, 양극재 소재, 양극재 원재료 여기까지 확산이 되는 거 혹은 대보마그네틱처럼 장비하다가 수소나리튬으로 소재 쪽으로 변신한 업체 그리고 아까 뭐 리사이클 업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죠? 제일 중심이고 수주가 먼저 나오는 것부터 나중에 확산되는 것 같이 주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여기도 뭐 다를 바가 없겠죠. 태광에 지금 이 결국에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지금 이 밑에 오랜 기간 침체권을 깨고 나왔잖아요. 태광이 종가상으로 고가상으로 50.96%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광밴드는 8월 달에 51.57% 올랐어요. 8월 달 고점상으로. 네. 그게 용접용 피팅의 상승세죠.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는 얼마 올랐습니까? 하이로코리아 46.59입니다. 약 5%가량 떨어지고 있죠. BMT는 얼마 올랐습니까? 8월 달에? 8월 달에 41.4입니다. 조금 더 떨어졌죠. DK락은 얼마 올랐을까요? DK락은 8월 달에 26.64 확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건 왜 항상 그러면은 왜 거꾸로 안 부르고 태광부터 부를까요? 태광이 이름이 클때짜여서? 아니죠. 만약에 정말 그러면은 BMT나 DK락이 먼저였으면은 사람들이 입에 붙는 것도 당연히 BMT, DK락,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이렇게 부르지. 왜 그러면 태광부터 부르겠어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연고전 맨날 부르면 고려돼서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연고전, 고연전 만약 동등한 입장으로 같이 불러줘야죠. 근데 왜 항상 5대 업차로 가면 태광, 성광밴드도 나오고 단 한 번도 DK락, BMT부터 부른 적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밸류체인 순서상으로 그렇게 흘러왔고 그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피팅업체는 상장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럼 하이로코리아는 그럼 뭐가 다르냐. 아까 개장용이란 게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랑도 얽혀 있는 거죠.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고 하이로코리아는 그냥 장기적으로 상승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300원 막 이랬어요. 84원. 이게 뭐 수정주가겠지만 지금 23,500원이요. 4만 원대까지도 갔었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접용 피팅이 아까 태광 성광밴드가 당연히 먼저 수주가 나오니까 이 상승률도 높았죠. 전반기에는.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하이로코리아나 BMT나 DK락에 이 피팅에서 밸브에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피팅이랑 밸브는 사실 어디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8월 달에 전반기에 그 주목을 했던 것은 LNG 조선 쪽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주목을 했는데 지금 이 조선 기자재 말고도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갑니다. 피팅이나 밸브에 안 쓰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가스를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하이닉스랑 반대로 감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평택의 3공장, 우리가 보통 P1, P2, P3 나오는 게 평택입니다. P3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D램 생산량을 오히려 늘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이 이 P3가 끝이 아닌데 이미 평택 캠퍼스에 삼성전자가 이 확보한 부지가 87만 평입니다. 여기에 P3까지 세워진 것이고요. 2030년까지 P6까지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1부터 P6까지 세우는 건데 P3 중간까지 온 거예요. P4, 5, 6이 2030년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없이 계획을 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같이 삼성전자 향 이 피팅 밸브를 제공하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속하는 한 반도체 설비 투자 여기에도 모멘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조선 기자재 쪽 피팅 밸브로 움직였고 성광밴드 태광보다는 덜 움직였다 살짝.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설비 투자가 살아나면서 이쪽 부분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기에 성광밴드 태광보다 못 올랐던 그 부분 조선기자재 LNG 피팅 쪽 이쪽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반기에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주가 이제 태광 성광밴드에서 하이로코리아 개장용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하이로코리아를 이번에 다시 전부 다 똑같죠. 다섯 개가 8월 달에 급등했다가 9월, 10월 달에 2개월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 회복하고 있는 거는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거기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이로코리아를 선택해 보겠다. 이런 네. 이런 뷰입니다. 자, 하이로코리아 피팅 제품 업사이클이 기대되고요. 삼성전자의 생산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